점이 예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친구 예쁜 곳을 하나씩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쎄쎄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공부 이제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데 다시 이렇게 모으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건데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어디가 예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좋은가,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렇죠? 이 책을 제가 이런 무대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하고 있는 사도직이 어떤 사도직인가 하면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군대에 가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저희 수도원에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2000년대에 보면 이제 세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에 여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대두되는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를 엄청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 노령화에 대해서, 고령화, 노령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하면서 이 노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잘 이렇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유엔에서 정한 노인, 그게 바로 6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이에요. 그러면 노인 되면요, 75세, 85세, 95세, 요새는 100세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30년이나 40년의 그 기간을 갖다가 나는 노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타이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름 좋아해요? 안 좋아요. 할아버지 이름 어때요? 안 좋아요. 아저씨 이름은 몰라, 뒤도 돌아가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시부님이 계세요. 근데 그 시부님께서 이제 길을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꼬마가 따라오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자기 보고 뭐요? 할아버지라고 할 때 계속 봤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오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아니 이 시부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사를 못했대요. 그 속도로 뭐예요? 요새는 이게 본인이 어르신 그리고 노인이라는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주름색이면 어떻게 해요?
성당 왜 가세요? 물어요. 성당 왜 가세요? 물어요. 성당 왜 가세요? 아, 우리 가세. 아, 깜짝 놀랐어요. 왜 성당 가냐?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내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아, 그래. 당신이 하느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저도 그러면 그분한테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가 이제 하는데 왜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먼저 말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보세요.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 자세가 나와야 돼요. 아까 우리 자매님이 뭐 몸이 좋다고 했는데 그런 몸이 아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그 참 아주 그 강력한 자부심 이런 게 내 몸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한번 만들어봐요, 지금. 만들어봐봐요.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아주 자신 있는 몸매를 착 하고 난 뒤에 늘 어떻게 떠야 돼요? 무릎 떠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 방에. 부질부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분을 갖다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몸 자세와 눈을 딱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신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최고의 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직 잘 모르시구나.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최고의 신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최고의 신이십니다. 저,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러면 최고의 신이십니다. 그 있잖아요. 너무나도 자신이 있는 그 대답.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면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가입니다. 이거 두 줄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 잘 다니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그런 말은 그 구원 안에 다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안 적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뭐 청년기를 살아가고 있든,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든 상관없이 어떻게요?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과 자유를 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최고의 신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그렇게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건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최고의 길은 뭔가 하면 성경입니다. 최고의 길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카톨릭의 모든 기반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성가 불러봐봐요. 다 예수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성경을 불러도 어때요? 느낌이 안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베마리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베마리아를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이럽니다. 그런데 성모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어, 연주 잘했구나.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천지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교리 같은 거 배워요. 그렇죠? 교리도 배우는데 그 다 밑바닥에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뭐냐면 성경은 전혀 모르고 성경의 뭐 이렇게 목차도 모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뭐요? 목적지도 열심히 아니 나보다는 맨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노년기에 맞이했던 이분들이 끝까지 충실하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꼬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성경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우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도직을 하고 있는 수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조금만 이렇게 그 우리도 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미 이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이 책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를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런 거구나. 야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뭉클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눈물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함을 가져다 주는 건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건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뭐 어려운 말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이름이 뭐냐면 새로 나는 성경 공부예요. 무슨 공부라고요? 새로 나는 성경 공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또 알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노인 심리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인생 해고입니다. 내가 지금 70, 80, 90을 살아오면서 내 삶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 펼쳐보는데 그냥은 힘듭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 이 나이였나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기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기일 때가 있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크 나가면서 부모님 밑에서 있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던 모든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자식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만났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뭐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몇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연속해 보는 거야. 집에 가서 발표를 해 보는 거야. 자, 지금 봅니다. 자,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된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쵸? 첫 번째는 감사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그런 감사로운 일만 있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아직도 내가 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한켠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을 하면 내가 우울해지고 그 일만 생각하면 뭐예요? 분노를 느끼게 되고 내가 그 일만 생각하면 뭐예요? 한맛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내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글을 어떻게 해요? 빼내야 합니다. 이걸 빼내야 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네,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갑니다. 아, 나 이제 너무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런 눈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제가 이제 각 교구마다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날은 인천, 명동, 화요일날, 수요일날 대구, 요금 아침에 대구 가야 돼요. 5시 이제 기차 타야 되거든요. 목요일날은 강주, 금요일날은 원주. 계속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봉사자 선생님들을 제가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하고 양성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교구에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르코 복음을 하고 있었어요. 마르코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어떤 감옥 중에 보면 예수님의 참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상과에 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지금 생각해봐요. 아, 좋아요. 우리 수녀님은 언제였나요? 아, 우리 수녀님 옆에 앉아있니까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겠다. 그럼 조임해야지, 세신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아,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저는요, 큰아들 낳았을 때고요, 저는 결혼할 때고요, 저는 뭐 집살 때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진짜 우아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에게 행복한 날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남학생,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할 때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런 날 달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달력이 없으면 좋겠대. 그랬더니 또 여기 있는 자매님이 이제 여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머, 그러면 천안을 놓을 때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생애에 뭐요? 행복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쳤나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대화를 하고 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갖다가 기차역까지 데려다 줘요.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지하에 이제 지차장에 이렇게 갔는데 차를 탔어요. 차를 타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잡으면서 왜 그거 아세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입은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수녀님 왜 저라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왜 저라고 행복한 날이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나 다 있죠, 그쵸? 그랬더니 수녀님 저한테 언제 행복했냐고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 언제 내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셨네.
그리고 서로 용서할 줄 모릅니다. 서로 용서를 청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새로 나온 성경 공부를 우리 선생님들이 배운 거, 또 본당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이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또 있는데, 제가 이제 근래 최근에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이제 대전에 이제 왜냐하면 수업을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면 수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본당에 갔어요. 갔더니 그 신부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쫙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하다가 신부님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저는 신부님이 눈물 흘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신부님 이러더라고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신부님이 이제 어르신 성경학교를 분당해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어르신들이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지금쯤 70대 요 정도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이제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할머니가 할머니 부부가 이제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할머니가 너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너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치매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손에 묶어서 이제 데리고 성당에 와요. 성당에 오는데 이 할머니가 제일 고쳐가 뭔가 하면 제일 고쳐서는 게 뭔가 힘든 게 뭔가 하면 돌아서면 밥을 달라는 거야. 금방 먹었는데 밥을 달라는 거야. 먹었는데. 그런데 밥을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화불량이 걸리고 이렇게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가면 왜 담임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뭔가 하면 이 이제 치매 걸린 할아버지한테 남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남학생 밥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밥은 하루에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그분이 칠판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 시계를 이렇게 그렸어요. 시계를 그리고 난 뒤에 초침이 여기에 있어. 그 12시에 밥 한번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요? 6시 저녁에 여기에 나면 밥 한번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6시에서 여기에 조금 힘었을 때 아침에 7시에 밥 달라고 요걸 이제 그려주면서 요때 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뭐요? 움직이지도 않아. 나가지도 않아. 시계만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기다려요.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맨날 할아버지 나가면 되는 거 와야 되고 너무 힘든데 가만히 앉아면서 이걸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그 교재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겁니다. 필사가 뭔지 알죠? 네. 성경을 쓰는 거예요. 달락달락마다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는 건데 학교에 오면 숙제를 하니까 이분이 뭐요? 시계보다가 이게 하니까 성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할머니가 해방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를 제일 처음에 먼저 했어요. 하고 난 게 또 이분이 1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마테오를 또 했어요. 마테오를 했는데 이제 마테오를 하고 난 뒤에 2년이 지났으니까 학교에 이제 이렇게 전시하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왜 전시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시했는 그걸 떼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가 그 남학생이 2년 동안 치매 걸린 남학생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작품을 내는 게 어떻게 내는가 하면 성가정대학 성실한 마음으로 가슴 깊이 마태오 복음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정성을 다해 오늘도 나는 숙제를 한다. 숙제가 뭐예요? 시계 보는 거 필사하는 거 이거예요. 숙제가 목요일 아침이면 대문을 활짝 열고 자전거에 숙제 가방을 매달고 학교에 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할아버지 대학생의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하면서 2014년 7월 3일
마코반, 안세오, 나파에 이렇게 신부님 이걸 보여주면서 이 어르신들의 변화된 삶을 2년 동안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반에는 이제 노인 할머니가 있었대요. 할머니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나이 들면 수중증이 있잖아, 그렇죠? 수중증이 걸렸는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그런데 숙제를 필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필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알았는가 이렇게 했더니 이분 글을 모르니까 글을 보고 뭐요? 그립니다. 글을 보고 그려와요. 그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자를 쓴다. 그러면 이분은요 핵수가 몰라요. 뭐 어떻게 쓰는지 이게 어쨌든 합자요. 그림을 그리니까 그쵸? 그런데 이 합자를 외우고 싶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외웠냐 하면 하느님 성은 하시다 이렇게 외워요. 하느님 성은 하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느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하하 웃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으로서 이분이 새로운 세상, 글을 몰랐던 세상과 글을 알았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알아가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가? 그걸 뭔가면 새로 나는, 진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새로 나야 합니다. 새로 나야 해요. 자, 그래서 뭐 성경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아, 여러분, 책 있으신 분 한번 어디 펴는 거 하면, 16쪽 한번 펴봐요. 16쪽. 자, 16쪽 펴니까 누가 나와요? 할아버지 나오죠? 아, 오늘 공교롭게도 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일어나보세요. 할아버지. 일어나보세요. 저 할아버지가 이 표지에 제가 공부할 때 같이 있던 분입니다. 아, 몰랐네. 지금 오셨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가? 그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왜 행복해야 되는 건가? 그걸 한 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지금 성경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이 몇 권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한 권으로 돼 있잖아.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는데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 이걸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답은 크게. 그렇죠? 네. 자, 이 땅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이쪽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 땅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 이 땅도 어떤 땅이어야 돼요? 거룩한 땅. 그렇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이 땅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땅이 돼요. 거룩함의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녔어요. 40년 동안 다녔는데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오경이 있어요. 그렇죠? 오경. 오경이 뭔가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있어요. 그 중에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 민수기 이렇게 하면 뭔가면 민수기는 불평 불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불평 불만 광야를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불평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머 너는 민수기 같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불평해 이렇게 하는 거보다 어머 내가 민수기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요? 알았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모르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면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 정화의 과정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여정을 갈 때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도 뭐요? 믿지 않아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겹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룩함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를 뭔가 하면 하느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 도움대 여기 오고 이런 것도 뭐예요? 하느님을 좀 더 잘 알고 하느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 이거는 구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팻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 우리 모두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무슨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거룩함의 자격을 갖춰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자격을 우리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하고 싶게요. 아까 여러분의 책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연이어서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어떤 본당에 이제 수업을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한 120명 정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복음편도 하고 구약편도 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젠가는 추석이 이렇게 다가올 때였어요. 추석이 이렇게 다가올 때인데 이제 제 학교 가면 숙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답게 자녀들이 오면 양반 하나 저거 하나 사왔다고 짜증내지 말고 고맙다 얘기하고 잘 편안하게 있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이 뭐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마치도 여기 있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말고, 이분 말고, 앞에 앉았던 이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가방을 싸는데 딱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수녀, 나는 그 숙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러세요. 이랬더니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남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는 명절 같은 게 탄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이랬더니 이 할아버지 남학생한테 남 지게 삼형제가 있어요. 자녀가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제가 그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남학생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랬더니 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큰아들이 오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미안하다 이 말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미안하다. 영혼을 좀 물어서 자 시작. 미안하다. 우리는 잘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부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 10일 정도 남았어요. 추석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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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머리로는 수백 번 미안하다 하는데 어디로 안 나와요? 입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테마 읽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다가 딱 터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내가 말을 못하나요? 이 나이가 되도록 말을 못하나요? 이렇게 하면서 왜 미안한 말을 못... 근데 뭐가 나왔어? 미안한 말이 나왔어.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다시 연습을 했어요. 밥 먹다가 숟갈 보고 뭐요? 미안하다. 입으로 표현합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산책하다가 소나무 보고 뭐래요? 미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꽃 보면 뭐요?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 다가왔어요. 근데 아들이 있잖아. 와야 되는데 안 와. 12시가 돼도 안 와. 12시 1분 밤 12시 땡겨보니까 아들이 왔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눕게 하면 안 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쏠차 같이 가려고 합니다. 쏠차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이렇게 막 싸서 대문을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뒷공주 되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아들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뭐냐면 민구야. 민구.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뭐예요? 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이름이 안 나온다. 민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대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니까 어야 이렇게 이게 부르세요. 그런 거 있잖아. 어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바닥에 이렇게 서서 방에 좀 들어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왔으면 처음으로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뭐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보시지 않아요. 그때 되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빨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마음속으로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불렀대요. 마음속으로 민구야 이렇게 불렀대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동안 수백 번 연습했던 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다 주고받은 일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여보 갈 시간이에요. 차 시간 다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먼저 가. 며느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 또 가만히 있다가 뭔가 하면 할아버지가 아 이렇게 해서 아들을 보낼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용기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큰 소리로 민구야 내가 그때 정말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팡팡팡팡 우는 거예요. 팡팡팡팡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추석 지나면 뒤에 왜 또 연휴 있잖아요. 집 안 가고 여기 남아있더래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추석 지나고 그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는데 그 가방을 들고 그 대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학생이 있는 데에서 그 학생들이 있는 데에서 이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막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 민구 그 이름을 못 불러서 민구야 이렇게 말을 못 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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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떠올라온 거예요. 어쩌면 얘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쳤겠구나. 어쩌면 얘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다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이름을 부를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너무 신나게 지내는 거야. 숙제도 열심히 하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쓰레기도 줍고 막
이제 종강할 때쯤 됐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너무 잘생긴, 아까 우리 신문보다 좀 못하지만 잘생긴 중년 신사분이 중졸모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민구 아니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니까 제가 했어요. 민구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본당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차 마시는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차를 마시는데 제가 보통적으로는 누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민구가 맞아서 뭐예요? 근데 이 민구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불쌍해서 집에 온대요. 안 오고 싶은데 그래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아버지와 관계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아버지가 옛날 보면 왜 시골에는 왜 약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렇죠? 약주 한잔 하나고 또 뭐해요? 먹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이기면 괜찮은데 지고 오고 이러면 저 동네 척에서부터 소리 지르면서 와가지고 밥상 먹고 엄마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민구는 뭐냐면 아버지가 막 술 취해서 소리 지르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을 못 나오게 방에 가둬놓는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막 때리려고 하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조그만한 게 엄마 등에 이렇게 해서 대신 맞아주고 그거는 6학년 됐대요. 국민학교 6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그죠? 국민학교 6학년 되니까 남자들 어떻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가 술이 차가서 밥상 먹고 엄마 때리려고 하는데 얘 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요? 이 새끼가. 아 원래 저 이런 말 못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게 아버지가 막 이 새끼가 이러더니 손을 탁 빼더니 빵 얘기를 친 거예요. 얘기를 빵 치니까 가면 이 아들이 그때 뭘 느낀가 하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요? 내가 이 인간을 죽여야지. 그래서 그 분노, 그 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집 나갔대요. 집 나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호적에 엄마, 아버지 그리고요 동생들 다 있는데 고아라고 그랬대요. 고아라고 결혼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집에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엄마가 불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분이 한 말이 그런데 수녀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녀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하면 이제 술 이름에 시옷자도 싫어했대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뭔가 하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술을 들고 한 달에 한 번 어디 가요? 아버지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시아버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위치에 계신 분 계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며느리, 엄마 이런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데 가족 이름은 뭐예요? 한데 뭉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인 나 때문에 애들이 분노를 느끼고 아버지인 나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하고 큰아들인 나 때문에 집이 산산조각나고 서로 뭐예요?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가시를 내고 있으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안아줄 수가 없는 서로 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가시를 찌르니까 너무 피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가시들을 나에게서 없앨 수 있는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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